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의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고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일곱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예, 에스더의 말씀을 저희가 전격적으로 큐티를 하게 됐고요. 이 에스더는 성문서, 문학, 성경에 있는 문학에 포함이 됩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그리고 이 에스더도 역시 역사서라기보다는 전통적으로 성문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70인역에 근거한 이 성경에 의하면 역사서의 뒤편에 붙어있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와 역시 동일한 그 페르시아의 전성기에 일어난 유대인의 에피소드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마틴 루터는 이 에스더에 대해서 좀 못마땅해 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오기 때문이고 너무나 유대인의 이야기가 강조되었다는 점에서도 역시 그러하고요. 그러나 이 에스더가 성경의 이 캐논 안에 정경 안에 들어오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그런 hiddenness, 감추어짐을 보여주시죠.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주관자의 심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은 밤에게, 낮은 낮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소리 없이 선포하죠. 우리가 병상에 있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감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느새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는 우리 존재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죠. 인어공주가 거품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에스더가 가지는 의미는 저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습니다. 예수님은 이야기꾼이죠. 그런데 그 페르시아 전쟁사를 쓴 유명한 그리스의 전설적인 이야기꾼 헤로도토스 같은 과장스럽고 다소 팔이 안으로 굽는 자기 편의 이야기꾼이 아니라 예수님은 천국 이야기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야기 천국입니다. 그는 길 잃은 양과 그를 찾아 떠나는 목자의 이야기를 하죠. 담담하게 스토리만 그리는데 그 스토리 안에는 무한한 이야기가, 무한한 가능성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넘어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동전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방 안 구석구석을 뒤지다가 그 동전을 찾은 여인이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그 이야기를 소재로 유명한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작품이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집을 나간 아들의 이야기. 누가복음의 성경 한 장에 다 기록된 그 이야기들은 가장 위대한 문학이죠. 집을 나간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고 아버지는 그를 위해서 미리 모든 것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 이야기는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 또 수많은 문학들의 소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하늘의 상상력, 좋은 소식의 아름다운 이야기들, 천국은 마치, 예? 천국은 마치 예. 밭에 감추인 보화, 그래서 집 팔고 냉장고 팔아, 예. 그것을 사고야 말 거야, 예. 그런 거죠. 네, 예. 그런 상상력을 우리들에게, 복음의 상상력을 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책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은 곧 우리들의 삶에 맞닿아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들은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복된 이야기, 복된 이야기는 뭐냐면 대박이 난다는 것이 복된 이야기는 아니죠. 그 안에는 너무나 많은 파국들이 숨어있죠. 우리가 대박이 난다, 갑자기 뭐가 갑자기 잘 된다는 것은 상대적이죠. 내가 잘 되면 누군가를 무너뜨려야 하고 잘 된 다음에는 그것을 둘러싼 이해관계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이야기는 그 복된 이야기라는 것은 어떤 복된 이야기냐면 구원의 이야기죠. 구원. 어떤 사람들이 구출을 받아요. 구조를 받아요. 어려움과 아픔에서 벗어나요. 상처에서 극복이 돼요. 거기에는 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 뭐가 그냥 갑자기 잘 됐다. 여기에는 많은 해로움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갑자기 누가 갑자기 떼돈을 벌었다.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에요. 그 사람은 주위를 경계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사람하고 관계를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돼요. 본인도 아마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줄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한국에 뭐 부동산이 갑자기 몇 배로 뛰었다. 그거를 어떻게 남들에게 얘기하자니 그렇고 소리 없이 자꾸 한국을 드나든다. 그러면 약간 의심스럽죠. 네?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할까? 고민과 근심이 많아지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 그 복된 이야기 속에는 해가 없어요. 듣는 모든 파르타이, 그 모든 당사자들에게 복됨과 그리고 자기의 깨달음과 새로운 이야기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주셨고 우리들의 인생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아름다운 이야기, 그리고 구원의 이야기. 밤에는 울음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아침에는 다시 기쁨이 깃들이는 그런 이야기. 예. 폭풍우가 치고 바람이 일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피어나는 꽃이 있다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죠. 저는 에스더의 이야기를 당연히 그렇게 읽으려고 합니다. 권선징악? 아니면 권력자의 이야기? 아니면 미모를 팔아 나라를 구한 이야기? 예, 얼마든지 이렇게 저렇게 이 이야기를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읽어내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그러한 복음적인 상상력이 복음적인 여러분의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정말 좋은 아날로기, 좋은 비유가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여러분의 삶과 복음 사이에 일어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음 놓고 예수님과 복음을 믿고 에스더 묵상을 하면서 까짓 거 마음 놓고 이야기를 펼쳐보세요. 이야기 대회. 예. 에스더에는 또 좋은 게 뭐냐면요. 수많은 캐릭터들이 나오거든요.
오늘도 보면 내시 해계, 해계가 누구일까? 아, 상당히 권한을 가진, 그죠? 그런 캐릭터를 가진 내시와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폐위가 된 와스디, 아마 이 아수에로 왕에게는 와스디, 에스더, 누구는 그러더라고.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이 아수에로가 에스더 이름, 애증이 있었던 와스디, 예, 그래서 간택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은혜의 말씀으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가, 쉽진 않아요. 지금 얘기를 가지고 쉽진 않는데 예,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유럽보다 동쪽에 그 모든 것을 다 지배하게 되는 바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전성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메데 바사, 바벨론을 이제 함락시키고, 바벨론은 몇 년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서게 되는 거죠. 그 페르시아 제국은 엄청난 제국을 이룹니다. 북아프리카, 이집트 쪽까지도 다 지배하고요. 그 다음에 지중해의 동편을 완전히 다 장악하죠. 지금에 있는 터키, 그리고 이스라엘, 또 밑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인도 쪽까지 완전히 장악을, 128도라고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죠. 그 지방이 그 정도로 대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제국을 이루고 고레스 왕, 고레스 2세죠. 예, 그가 그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원칙을 세우면서 각 민족과 각 지방에게 자치권을 주고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주는,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거고, 캄비세스를 거쳐서 그 다음에 다리우스 1세, 그 지금 아수에로 왕의 아버지인 다리오 왕, 예, 그 다리오 왕 때에 이르러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은 유럽하고 맞짱을 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유럽에 지금 터키와 맞닿아 있는 유럽은 어디죠? 그리스죠. 예, 당시에 주전 490년 때가 되던 그 그리스는 유럽에서 이제 모든 문화가 꽃피우는, 소위 그 헬레니즘의 거의 이제 전성기의 발판을 놓기 시작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아테네에서는 이미 민주정치가 꽃피우기 시작합니다. 그 민주정치 아버지인 페리클레스, 예, 스스자로 끝나는 말은, 예, 그 다음에 극작가인 소포클레스, 또 철학자인, 철학자 그리스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예, 스스자로. 그 다음에 과장스러운 허풍쟁이 이야기꾼 헤로도토스, 그리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예, 피타고라스라고 얘기했던 예, 피타고라스. 예, 웃는 분들은 저하고 세대가 비슷한 거예요. 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철학자 프로타고라스, 하여튼 뭐든지 숫자로 굉장하죠 여러분. 그때의 어마어마한 그리스가 그 작은 도시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예, 그들의 자존심과 이것은 하늘을 찌르고요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요, 그들을 못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는, 저는 그리스보다는 페르시아 쪽에 밤이가, 성경은 페르시아 쪽이잖아요. 그죠? 고레스 왕, 아수에로, 아작사스다 다 우리 편이잖아요. 예. 헤로도투스만 페르시아 전쟁사를 쓰면서 무조건 그리스 편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 헐리우드도 전부 그리스 편에서 영화를 300이든 뭐든 쓰잖아요.
아수에로 왕은 이상하게 피어싱하고 눈이 빨갛게 나오고 머리 배꽂히고 그리고 그 데모 누구예요? 이름이 그 그리스의 테미스토클레스. 테미스토클레스는 굉장히 멋지게 나오고 그런데 저는 예. 어쨌든 이 그리스가 굉장한 이제 전성기를 구가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시대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때 뭐 하고 있을까요? 동쪽으로 시선을 올려보면 우리나라는 존재도 별로 없고요. 그 대신에 Once upon a time in China. 차이나에서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키가 크고 잘생기고 수염이 긴 아저씨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공조. 예, 공자 선생님이 당시에는 서양에는 아테네에는 예, 소크라테스, 중국에는 공자. 아, 굉장한 시대죠. 예, 에스더의 시대가. 그래가지고 이 아하수에로의 아버지 다리오 1세는 이제 그리스를 정벌하려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사신을 보냈는데 그 사신을 이 그리스 사람들이, 아테나 사람들이 우물에다가 집어넣어버려요. 정말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거죠. 예, 그걸 빌미로 삼아서 이 다리오 1세는 이제 정벌에 나섭니다. 정벌에. 뭐 바다 하나 건너면 그리스니까 예, 그리스의 수많은 섬들과 해협과 사실 쉽진 않아요. 쉽진 않습니다. 예, 그들은 아테네 사람들은 스파르타에게 원군을 요청하는데 스파르타는 또 사람들이 이상해요. 뭐 보름달이 뜨기 전에는 전쟁을 시작하는데 그래가지고 아테네 사람들이 그 대군 페르시아하고 붙는데 예, 마라톤 평원으로 불러 들어가지고 그들과 붙는데 이기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마라톤 전투죠. 그래서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한 그 그리스의 그 전령이 아테네에다가 승리를 전하려고 죽으라고 뛰어간 게 뭐 한 42km쯤 됐대나 한 30km 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가 전쟁에서 페르시아를 이겼습니다 하고 이제 죽었다는. 근데 올림픽의 시조인 쿠베르탱 남작이 그 이야기를 다시 복원시킨 거죠. 어디까지 진실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알지만 왜 마라톤이 42.19인지 1908년에 4회 런던 올림픽 때 런던에서 올림픽을 하면서 예, 이제 그 이야기를 다시 복원해서 마라톤 코스를 정하는데 예, 윈저궁에서 올림픽 경기장까지 재보니까 42.195였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로 정한 거예요. 예? 오해한 마음이죠? 무엇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그 얘기가 왜 여기서 중요하냐고요. 예, 페르시아 전쟁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라톤 전투에서 예, 그리스가 이겼습니다. 아테네, 스파르타 연합군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 다리오 왕이 죽고 그 아들 이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라는 말은 아니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라는 말은 히브리어죠. 성경에만 나와 있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죠. 크세르크세스. 그가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하고 이제 군주가 되면서 절치부심,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서 유럽을 정벌하고 이 그리스 연합군을 무서워서 이제 페르시아의 진정한 유용을 보여주자 그런 거죠. 그게 에스더 1장에 보면 그가 7세 3년이 되었을 때 전국적으로는 이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이는 거죠. 얼마 동안? 6개월 동안. 네. 그리고 2장 16절에 보면 그가 7년 차에 에스더를 뽑죠. 그러니까 그 안에 시차가 한 4년 정도 있는데 주석가들 얘기하기로는 그 안에 아마도 아하수에로 왕의 그리스 정벌이 있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예, 테르모필레의 300이라는 헐리우드 영화 나왔던 예, 스파르타의 유명한 장군 레오니다스가 300명의 정예 부대와 함께 그 엄청난 페르시아 대군을 테르모필레라는 그 협곡에서 막아내고 엄청난 타격을 줬다. 뭐 그런 얘기.
그 4년 동안 그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에스더의 이야기는 굉장히 디테일하죠. 그래서 이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허구적으로 꾸며낸 이야기는 아니라 역사적인 실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수에로 왕은 그리스 정벌에 나서고 말씀드린 대로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레오니다스라는 그 스파르타의 명장을 만나면서 죽음을 불사하는 그 정예 부대 앞에 한 발 물러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해전으로 맞붙습니다. 그게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이죠. 거기에서 역시 그리스의 명장인 테미스토클레스를 만나서 페르시아의 함대가 크게 패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헤로도투스와 역사는 이 페르시아가 아주 치명적인 일격을 당했다고 말하는데 사실 실제로 보면요, 그거는 아주 피너츠였습니다. 페르시아는 그 정도로 무너지지 않았고 페르시아는 전력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고 지켜야 되는 그 영역이 너무 넓었기 때문에 그리스와의 전투에서 힘을 다 하진 않았어요. 어쨌든 거기에서 이 아수에로는 큰 패배를 당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이제 와스디 왕후는 그 잔치하면서 기분을 상하게 해가지고 폐위를 시키잖아요. 예, 이 왕후 와스디는 굉장히 캐릭터가 강하고 또 자기 주관이 분명한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기분파이고요. 예, 그 제국의 군주들이 전형적인 것처럼 그도 역시 굉장히 기분파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마음에 들면 무조건 인장반지를 빼요. 하고 하만에게 인장반지를 빼주더니 또 나중에 모르드게한테 또 빼줘요. 또 자기가 타는 말도 막 줘. 그리고 에스더가 마음에 드니까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말.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그러니까 그는 아주 그런 기분파이고 또 뭐 6개월 잔치, 뭐 금잔, 뭐 술은 충분하다, 마음 놓고 돌린다. 그런 기분파인 아하수에로는 이 전투에서 지고 다시 돌아가서 역사 헤로도토스에 얘기하면 향락에 젖어서 지냈다고 얘기합니다. 수상궁에서 그러면서 새 왕후를 간택하고 향락에서 지내다가 역사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저희가 이 아수에로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불의한 재판관을 얘기했습니다. 어느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의롭지가 못해 편견도 많고 전횡을 일삼아. 근데 문제는 그가 모든 권한을 다 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억울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야 되는데 그 모든 전권을 이 재판관이 갖고 있는데 그 재판관이 불의해.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 사람을 물고 늘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왜 나한테 그래? 돈이나 많이 준다면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것도 없고 근데 나중에는 귀찮은 거야. 귀찮은 거야. 귀찮아. 근데 문제는 자기에게 다 권한이 있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맘대로 해, 맘대로 해. 그래서 들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기도에 비유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불의한 재판관과 같지 아니하냐, 전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점에서.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조르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왜 너희는 기도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헌법책에 나오는 그런 조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을 갖추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해 봐야 되는 거야. 그렇죠. 관공서에 가서 해야 되는데 안 될 거야. 안 돼요. 안 되는 게 어딨니?
한국의 아줌마 정신들은 가가지고 예? 얘기하죠. 얘기하고. 그래서 해주세요. 해주세요. 특별히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가서 안 된 건 제 아내가 가서 해결한 게 많아요. 제 아들은 전화를 독일어로 요청하게 하고 하다가 알레스클라, 알레스클라 끊어요. 그러면 됐니? 그때 안 됐죠. 그럼 알레스클라는 뭐니? 아니야,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을 이해시켜야지. 네가 이해를 해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따지고 몰고 들어가서 법대로 해, 법대로 해 그러면서 해결을 해야지. 그러면 어떡하냐고. 아줌마 정신은 근데 그게 되죠. 나인 이샵 니트 페슈탄든 슈프렌지 랑잠 비테? 그랬다가 또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귀찮아. 아수에로는요 약간 정신이 없어요. 뭐 인장반지 아무나게 빼주고 뭐 나라 절반 주겠다고 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잔치 6개월 하고 그 다음에 향락에 있다가 가는. 그런데 문제는 그가 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 하만과 같은, 하만은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연구가 있죠. 아말렉 출신일 것이다. 유대인을 왜 그렇게 미워하느냐고요. 예.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과의 마치 헤롯 대왕이 유대에 대한 그 에돔 출신으로서의 유대인들에 대한 뭔가 애정이 깊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 하만이라는 존재도 역시 그러한. 그래서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문지기로 앉아있는 유대인으로서는 출세했던 그런 한 존재가 눈에 밟히니까 아, 제가 유대인이구나. 그래서 정말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하는 전형적인 적대 세력,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형적인 적대 세력으로 나타나는, 그리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뭐를 해도 이쁘게 보지 않고 잘할수록 더 미워지는 그런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죠. 그 사이에서 에스더는 상처를 입은, 내면적인 상처를 입은 사람의 전형입니다. 모르드게를 양아버지로 삼았지만 모르드게는 나라가 함락하면서 그런 비극을 겪었습니다. 에스더는 더더군다나 아주 어릴 때 그런 비극을 겪고 부모를 잃고 모르드게를 양아버지로 삼고 그것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녀는 자기의 나라를 밝히지 말라는 그 모르드게의 주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는 왕 앞에서도 자기가 유대인인 걸 얘기할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내면에 상처가 많은 그런 존재였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이야기의 배후 속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역사의 배후의 주권자로서 계신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불의한 재판관, 이 아수에로의 그 전권을 움직이는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있는 이들의 작은 결단,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그 왕 앞에 나가서 왕의 호를 붙잡는 그 상처 입은 영혼 하다사, 히브리어 이름 하다사라는 이름을 버리고 에스더라는 이름, 페르시아의 별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무명의 여인이 마치 루처럼 성경의 여자의 이름으로 성경 제목이 적힌 것은 두 개밖에 없죠. 룻과 그리고 에스더죠. 그처럼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다윗의 증조마가 되는 이 룻처럼 에스더도 바로 그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서 그 불의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구원의 이야기를 이뤄낸다는, 이게 에스더의 멋진 이야기죠.
에스더는 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들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와스디와 에스더는 이름도 비슷하지만 캐릭터도 비슷할 거다. 그죠? 이 와스디가 남자들의 술판에 나와서 얼굴을 보여줘라. 얼굴을 보인다는 것은 아마 어디까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이 와스디 왕후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왕에게 항명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궁에서 에스더도 그러했지만 이 후궁이나 왕비라는 것은 역시 그 존재가 대단하지는 않았어요. 와스디는 스스로 자기의 존엄을 지키려고 했지만 왕에게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리고 그에 있던 지방 장관들에게도 마음에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왕이요, 갈아치우십시오. 예, 우리 제국 내에 예쁜 여자, 순종하는 여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뭐 MBTI를 하는 분들은 와스디와 에스더가 MBTI가 비슷하다. 예? 그래가지고 thinking형이고 judging형이다. 그래서 사고형과 판단형이다. 근데 이 아수에르 왕은 정반대, feeling형과 그리고 퍼시빙형이다. 감정형이고 인식형이다. 그래가지고 와스디를 좋아했을 거다. 근데 와스디가 순종을 안 하니까 버렸어요. 그런데 에스더를 보니까 또 와스디하고 비슷해. 그래서 아,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그래가지고 반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행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런 거죠. 에스더는 상처 입은 사람, 그리고 자기 혼자 어떻게 하고 자기 이름도 바뀌고 자기가 유대인인 것도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모르드개는 그 자기 양녀가 잘 있나 계속해서 보고만 있는 그런 그녀가 어느 날 후궁으로 채택을 받고 그러자마자 적대 세력에 의해서 자기 민족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될 때 그녀는 자기의 운명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바로 이때를 위함이구나. 그래서 그녀의 결단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거죠. 하만의 음모를 폭로하고 모르드개와 자기 민족의 억울함을 다시 회복하고 민족의 죽음에서 구원으로 옮아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그 가녀린 여인의 결단에 달려있는 거죠. 신부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작은 결단들이 주님 나라의 홀을 움직이고 그 왕의 홀을 움직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이것이 저의 에스더의 이야기를 보는 저의 복음적인 생각입니다. 사순절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40일의 여정이면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하루하루 우리들의 작은 결단들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여기저기에서 그런 작은 결단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의 마음에 작은 열쇠들을 드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가 가득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이야기가 하나씩 하나씩 더해갈 거라고 믿습니다. 에스더의 결단이 유대인들을 그래서 부림절의 기원이 되는 거죠. 예, 부르라는 것은 제비죠. 제비, 추첨. 그래서 하만이 이 부르,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들을 학살할 날짜를 정하려고 했다는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무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원수의 궤계를 바꾸어서 구원의 이야기로 삼으시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부림절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온다는 것은 어떤 주석가는 오히려
얼마나 다행인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의 결단과 말씀 앞에서의 결단이 하나님의 구원을 동원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그 얘기도 너무나 은혜가 되고 복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배후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복음적인 확신을 가지고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둘러보지 말고 주님 앞에 우리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하루하루 주님을 향한 작은 결단들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때마다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바뀌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의 그 결단한 이야기들 보면서 제가 눈물과 또 감사와 감격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는 우리 장로님 한 분 오셔서 청년부 이야기를 했는데 5시에 만나가지고 8시까지 3시간 얘기했습니다. 3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청년부의 부흥에 대해서 3시간을 얘기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었고요. 끝나고 제 마음에 제가 늘 기도하니까 장로님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시간은 재보지 않았지만 거의 정확하게 10분 기도해 주셨어요. 네. 한국에 있는 저희 형제들까지 다 기도해 주셨어요. 알기도 잘 알으셔. 네. 제 아내와 아들과 모든 제 건강과 관심까지 10분. 제가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후에 계시고, 네.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작은 한숨과 탄식과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시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교구나 사역팀이나 성도들하고 얘기를 해보다 보면 이 디아스포라 300교에 대한 소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모르지 않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소원들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작은 소원들을 주의 깊게 오시는 거예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자랑하시잖아요. 네. 그렇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원들을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이고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없는 것 같지만 나는 살아있고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상처 입고 그리고 나그네 되고 포로되고 유배된 것 같은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계획과 준비를 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완성해 가신다. 그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일을 꼭 해낼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방을 위한 성전과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가 양육하고 또 복음으로 성도를 세워온 일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이때를 위함인 줄 우리말도 어렵네.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 맞습니다. 이때를 위함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연쇄적인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하마는 장대에 달고, 그죠? 원수는 묶어가지고 발등상 앞에 묶어두시고, 우리에게는 위기를 하나님 앞에 기회로 간증으로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일터와 하나님의 기업들을 이뤄내시고, 한 번에 그냥 이루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실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지켜낼 겁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한번 약속한 것은 할 겁니다. 12km 걷기로 한 건 지금 못 지키고 있지만 어쨌든 걸읍시다 여러분. 또 조금 마음이 약해졌어. 걸어야지. 12km 걸어야지. 12km도 걷고. 그러나 그건 우리 육체를 위한 거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치게 해서
제가 우리 그 이런 목사님들하고 이제 지자들 세미나 하는데 제가 자꾸 우리 성도들 막 자랑하고 싶어서 제가 참느라고 정말 힘들어. 그리고 막 그 저는 그 나눔 한 것들 있잖아요. 나눔 한 것 너무 은혜가 되는 건데 아까워 정말. 그거 막 다 캡처해서 다 보여주고 싶은데 막 참으려고 막 손을 막 자꾸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작은 에스더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 복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 복음의 이야기, 이야기 천국, 우리들의 그 삶의 이야기 안에 어떤 이야기라도 넣어가지고 어떤 마음이라도 회복이 되고 어떤 상처라도 치유가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사순절에 또 21년에 코로나의 팬데믹이 지나간 또 그 다음의 시기에 넘치게 아름답게 멋지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